오늘은 자 이제 몸을 다 풀었기 때문에 2분 5라운드 견주기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섯 가지 견주기인데요. 첫 번째는 손으로만 견주기 하는 거, 두 번째는 발질로만 견주기 하는 거, 세 번째는 태질로만 견주기 하는 거, 네 번째는 입식 타격형, 다섯 번째는 예법 택견형.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요. 네. 예법 택견에서 수련하는 견주기를 총 망라해서 연습하는 걸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한번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, 어떻게 수련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게 이제 감각 수련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. 손만으로 다양한 그 견주기를 하면서 과연 어떤 궤적에서 어떻게 또 어떻게 그 상대방 손을 제압하고 또 연속 기회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하는 견주기를 보여드렸고요. 자, 이번에는 택견 견주기, 발길질로만 하는 견주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이렇게 발질로 또 가볍게 터치를 하면서 발질 견주기를 연습을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태질로만 또 견주기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이렇게 지금 이제 태권의 고유 기술인 손질 견주기, 그리고 발질 견주기, 그리고 태질 견주기,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영역을 수련을 하고, 그리고 나면 이제 예법 태권 견주기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. 하나는 이제 좀 그 일반적인 입식 타격형,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오리지널 예법 태권 스타일. 그럼 이 두 가지 견주기를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이게 입식 타격형인데요. 야, 이게 2분씩 연속을 하니까 엄청 힘드네요. 자, 어쨌든 예법 택견에는 기술 훈련을 해서 이런 식의 견주기를 함으로써 기술의 숙련도를 높이고 또 실전적인 감각을 익힌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2분씩 계속 견주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리지널 예법 택견 스타일 견주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이 40대의 체력은 예전엔 제가 이러지 않았거든요. 근데 되게 힘드네요. 자, 어쨌든 첫 번째로 연습을 할 때 이제 손으로 활개짓 그리고 예법 택견 손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견주기를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발질을 배워서 발질만 집중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발질 견주기가 있고, 또 태질을 익힌 후에 태질만 그 견주기를 함으로써 태질의 감각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견주기가 있고, 그 기술을 가지고 입식 타격형과 또 이런 이 호면을 쓰고 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예법 택견 기술들을 수련할 수 있는 오리지널 예법 택견 스타일의 견주기를 이렇게 수련할 수 있습니다. 마스터왕 예법 택견은 다양한 견주기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 그리고 또 다양한 기술들을 좀 더 실질적이고 실전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그 교육 체계가 있거든요. 여러분들 앞으로도 마스터왕 예법 택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오늘 운동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
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오늘 같이 결주기한 PK 파이브 본태백이 해야지. 본태백이 당신 누구라고? PK 파이터. 네, PK 파이터였습니다. 네, 여러분 다음에 봬요.